정말. 나라 놀래킨 재주 있어요. 게다가 떡하니 마당을 차지한 이 녀석은 점점 더 흥분하며 치저대니 오늘 안에 집에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왜 그래? 언니! 그런데? 어? 집에 사람이 있었다. 야, 빨강아, 나 가야 돼, 집에. 너도 못 들어와? 어. 걔가 풀러져가지고 지금 못 나오게 하는 거지, 서르다. 나도 위험한데, 저 언니 더 그러지. 우리마, 나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언니 미안해. 야, 근데 너? 안 돼, 언니, 문 닫아. 차 마시러 왔다가 집에 갇힌 이웃 아주머니. 일단 먹을 걸 던져서 유인하고 그 틈을 타 나와보려는데 딱 마주쳤다. 나오죠. 결국 다시 도로 제자리. 그러더니 이젠 아예 현관 앞에 자리 잡은 녀석.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빨강이만 따로 유인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제작진 SOS를 요청했는데 그리고 오래 걸리지 않아 그가 도착했다. 독한 녀석들을 더 독하게 교정하는 이찬종 소장.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 들어가자마자 큰일 날 뻔했다. 소장님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녀석. 오히려 더 화가 난 듯한데 소장님 역시 이렇게 보자마자 달려드는 맹견은 처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시 한번 진입을 시도하는데 역시나 빨강이 또 바로 달려든다. 그러더니 거침없이 옷깃을 물어뜯는데 그냥 무는 것도 아니고 물고 흔드는 공격 성향.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데. 그런데 사람이 피하지 않고 계속 다가가자 녀석이 피하기 시작했다. 빨강이처럼 힘이 넘치는 녀석은 쫓아다니며 지치게 만드는 게 바로 방법. 그렇게 30분 가까이 돌았을까. 지친 빨강이는 안전하게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었고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던 또 다른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고생하셨습니다. 10년 감수 하신 거죠? 야, 저거 좀 심각한데요, 근데. 탈출했어. 내일 만나. 다행이다. 웬만하면 애들이 싸나워지면 이렇게 사람이 다가가면 뒤로 물러나거든요. 얘는 그냥 이렇게 달려들어요. 사람이 정면으로 맞서가지고 공격으로 대적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산책 한번 해봐도 돼요. 빨강이 과연 개과천선이 가능할까? 가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좋은 척도는 바로 산책. 주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지 교감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나오자마자 바로 밀치는 녀석. 똑바로 서서 시선을 맞추며 위협하기까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녀석 보통이 아니었다. 산책이라는 것은 사람하고 같이 어떤 즐기는 하나의 놀이가 돼야 되는데 이 아이는 산책이라는 그 자체는 자기 우월성을 뭐든지 다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나란히 산책할 수 없다면 기본적인 복종 훈련은 시작도 못한다. 누군가 자기를 통제한다는 걸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녀석. 빨강이는 지금 주인이 제어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니었다. 대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걸까? 제가 무조건 전 시끄러운 게 싫고 민원드는 게 싫으니까 계속 안 된 소리만 하고. 빨강이가 짖기 시작하면서 도구를 이용해 제압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예민했던 빨강이는 오히려 반항하기 일쑤였다는데. 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자극적인 요소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예민해지고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이 행동이 강화되면서 얘는 공격하는 것이 자기 어떤 최선의 방어라고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투른 훈련이 독이 된 걸까?
바닥을 내리치던 신문지가 지금 이 순간 더 아프게 가슴을 내리친다. 방법.